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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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리스의 장재원 과장입니다. 장재원 과장입니다. 장재원 과장입니다. 자,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벤츠의 GLS라는 차량 자체가 페이스리프트가 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 전에는 GLS 400D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된 이후에는 GLS 450D, 즉 450D라고 명칭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스펙이 상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출력 같은 경우에는 367마력에 토크 같은 경우에는 76.5토크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400D에 비해서 37마력이 상승이 되었고요. 토크 같은 경우에는 5.1토크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차량 자체가 조금은 더 빨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비는 약 0.6km per liter가 조금 더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이번 GLS부터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출력과 토크 같은 재원은 조금 더 향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비는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상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본격적으로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아쉬운 부분 전면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가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바로 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멀티빔 LED가 들어갔는데, 사실 GLS, 즉 GL 라인업인 SUV에 있어서 S클래스를 담당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멀티빔 LED가 들어간 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물론 뭐 이제 플랫폼이 아직까지는 변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하게 멀티빔 LED가 들어갔겠지만,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디지털 라이트가 들어갔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 분명하게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쉬운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릴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릴이 이전에 GLS 400D에 비해서 훨씬 더 싼 티가 난다? 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제가 만약에 GLS 450D를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구매를 하자마자 바로 제일 먼저 할 부분이 그릴 튜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이것도 그냥 무난하다, 타는데 지장은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는 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 보이는 이 그릴이 너무나도 조금은 아쉽다라는 포인트를 지니고 있지 않나라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GLS 450D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AMG 라인의 패키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범퍼 하단 부분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AMG 파츠가 들어갔는데, 확실히 벤츠 같은 경우에는 BMW랑은 다르게 AMG 라인, 즉 BM으로 따졌을 때는 M스포츠 패키지와 이제 비교 대상이 되는데요. 확실히 그래도 크롬 라인을 블랙 하이글로시와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자유로운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확실히 큰 덩치를 자랑을 해주고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군데군데 굵직한 캐릭터 라인들이 나름으로 돋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측면은 어떤지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가시죠. 자,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플랫폼이 분명히 이전에 GLS 400D와 동일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의 포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포인트가 뭐냐면은 전장 길이 같은 경우에는 과거 GLS 400D보다 10mm 정도 축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전폭과 휠베이스는 동일하지만 전고 같은 경우에는 15mm가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체 자체가 조금은 좁아졌지만 그래도 전고가 조금은 올라갔다. 이런 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실내 공간, 그나마 다행인 게 휠베이스는 동일하기 때문에 실내 공간은 동일하지만 전고가 15mm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실내에 있어서 헤드룸이 그만큼 조금 더 여유로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MG 라인의 패키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멀티 스포크가 들어가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22인치로 굉장히 큰 타이어가 들어간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GLS 뿐만이 아니라 벤츠에서 나오는 SUV들은 보통은 이런 식으로 사이드 스텝이 달려있는데, 이런 점들은 다른 회사들의 동급 차량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 더 낫지 않나. 물론 뭐 GLS의 라이벌이 X7이기는 한데 X7도 사실 사이드 스텝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무방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어린 자녀들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을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윈도우 몰딩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B필러는 당연히 블랙 하이글로시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몰딩 자체적으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살짝 무광 느낌이 나는 크롬을 현재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었고, 당연하겠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압축 도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1열뿐 아니라 2열에 있어서도 압축 도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X7도 사실 M스포츠 패키지냐 아니면 DP냐 이렇게 등급만 나눠지는 것뿐
실질적으로 쿠페는 아닙니다. 외관 형태인데 GLS도 마찬가지입니다. GLC라든지 아니면 GLE 같은 경우에는 외관으로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쿠페로도 이렇게 선택지가 정해져 있지만 GLS 같은 경우에는 그냥 450D냐 아니면 가솔린의 580이냐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관 형태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쿠페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사항이 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GLS의 승차 정원은 평범한 5인승이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하면 7인승의 승차 정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쿠페형보다는 실용적인 외관 형태를 선택을 해야지만 3열 공간 또한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나오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당연하겠지만 디젤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소수를 주기적으로 넣어 주셔야 되는데 사실 요소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요소수를 안 넣으면 어떻게 되냐 뭐 주행이 안 되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주행을 하다가 요소수가 다 떨어지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요소수가 없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시동을 껐다가 다시 시동을 킬 때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소수가 떨어지면 시동을 끄지 마시고 바로바로 보충을 해주시는 게 좋다는 점을 끝으로 후면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후면으로 넘어왔습니다. 가운데 벤츠의 삼각별 로고를 기준으로 좌측에는 모델 명칭 GLS450D라는 레터링이 있고요. 우측에는 SUV 라인이기 때문에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다 4륜 구동을 지원하죠. 그래서 벤츠의 포메틱이라는 레터링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MG 라인이긴 하지만 확실히 벤츠가 블랙 하이글로시도 쓰기는 쓰지만 크롬도 어느 정도는 적절히 쓰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벤츠 바로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가로 형태에 쭉 이어나가져 있는 크롬 라인과 그 다음에 트렁크 리드, 그 다음에 하단부까지도 굉장히 많은 곳곳에 반짝이는 크롬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올드해 보일 수도 있다라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벤츠 자체적으로 내미는 감성 포인트가 있다면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한 발짝 더 다가가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배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뚫려 있지는 않지만 현재 보시는 것처럼 듀얼 형태로 이런 식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MG 라인이라서 그런지 디퓨저가 살짝은 공격적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뭐 그렇게 들어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들어갔다 라고 참고하시는 정도만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외관 형태라서 굉장히 넓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봤을 때에도 확실히 넓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승차 정원이 5인승이 아니라 7인승의 승차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열의 시트를 다 눕혀놓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 SUV의 평범한 그런 트렁크 용량을 만날 수 있겠지만 만약에 3열을 올리시게 되면은 지금 보이시는 기본 제공되는 러기지 스크린까지만 딱 제공이 된다. 그래서 짐이 많으실 때에는 이제 3열을 폴딩하시고 사람이 많이 탄다라고 하시면은 3열을 세워서 조금 더 유동적으로 가벼운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외관 형태이다 보니까 조금 디자인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실용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진 형태이다 보니까 그만큼 헤드룸 공간을 이런 식으로 살릴 수 있다는 장점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운전석이 아니라 조수석 쪽을 기준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3열의 시트를 올리고 내리고 하실 수 있는 버튼과 더불어 차량 지상고 높낮이도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수석 뿐만이 아니라 운전석에서도 있습니다.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3열이 아니라 2열 같은 이제 시트를 올리고 내리고 폴딩할 수 있는 버튼들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힘들게 수동으로 움직이지 않으셔도 되고요.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면은 자동으로 시트를 세우거나 아니면 폴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로 끝으로 실내는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먼저 1열에 대한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있다면 바로 실내 색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GLS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블랙 시트가 아닌 다른 컬러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73만원의 추가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조금 개정이 돼서 그런지 7인승 이상의 SUV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식으로 소화기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다른 좌석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탈 수도 있지만 안 탈 수도 있는 반면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상시 타고 있기 때문에 화재를 조금이라도 더 쉽게 진압할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소화기를 운전석 밑쪽에 자리를 배치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개인적으로 처음 봤을 때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의외로 걸리적거리진 않습니다. 물론 벤츠에서 이런 걸 다 계산을 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걸리지는 않고요. 자 그리고 좌측을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부메스터 사운드 스피커는 당연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메모리 시트 세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그리고 젠틀맨 시트까지 하여금 이렇게 세 가지의 버튼이 있다는 것 만나보실 수 있고, 바로 한번 탑승해 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실내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실내에 있어서 조금 특이점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핸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외관을 설명을 드릴 때 AMG 라인 패키지가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벤츠에서 AMG 라인 패키지가 들어가면은 휠 같은 경우에 흔히들 말씀하시는 잠자리 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잠자리 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핸들과는 다르게 이게 두 줄이 들어가 있어서 마치 잠자리 날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잠자리 핸들이라고 부르는데, 이상하게 GLS 450D 같은 경우에는 잠자리 핸들이 빠지고 그냥 일반 핸들이 들어간다는 게 조금은 특이점으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일단 전체적인 느낌을 먼저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깔끔해진 듯한 실내 인테리어를 자랑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24년식 즉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달라진 게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기본적으로 핸들이 신형으로 들어갔고요. 자, 그리고 앞좌석에 있는 컵홀더에 냉온 컵홀더 기능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냥 컵홀더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은 네, 보이시는 냉, 그 다음에 온 기능의 컵홀더가 이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벤츠 차량 내부에 있어서 비서라고 할 수 있는 엠벅스가 이제는 2세대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인식률이 좋아졌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참고를 해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 400D에도 있었던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유선이 아니라 무선으로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더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는 게, 유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선을 연결을 해야 되고 선이 고장나면 연결을 못했지만 이제는 무선이기 때문에 굳이 선이 없어도 연결이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에너자이징 앤 에어 밸런스 패키지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액티브 파킹 어시스트와 투명 본닛,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되었을 때 달라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계기판과 더불어 하나로 이어져 있는데 시각적인 효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조금 더 시인성이 좋아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끝으로 2열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열에 대한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요 차량 같은 경우는 브라운 시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브라운 시트인데, 이게 S클래스의 그 브라운처럼 오렌지 톤이 아니라 조금 어두운 톤이다 보니까 굉장히 묵직한 그런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도어 쪽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열선과 통풍 시트 있습니다. 하지만 젠틀맨 시트는 가지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시트의 등받이 조절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2열의 모니터 당연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달려 있고요. 뭐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양쪽 모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량 가격이 아무래도 1억 6천 정도가 되다 보니까 당연하겠지만 4존의 공조기 에어컨 시스템,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노라마 썬루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승차 정원이 제가 7인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열의 시트를 만약에 세웠을 때 어떻게 타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사이드에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 레버를 네, 이렇게 그냥 당겨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터치로 시트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이 조금 더 탑승할 때 편하게 탑승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데, 물론 3열이 넓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넓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트가 접혀져 있는데 펴졌을 때를 감안을 해도 레그룸이 상당히 좁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은 GLS 뿐만이 아니라 X7이나 뭐 다른 차량들도 거의 다 비슷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3열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탔을 경우에는 장거리는 너무 힘들고 어린 자녀들이나 이렇게 아이들이 탔을 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다 탔을 경우에는 아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시긴 하는데, 지금 현재 네, 보시는 것처럼 원터치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 창문이 열려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버튼을 계속 눌러줘야 된다는 단점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잘 아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참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2열에 대한 리뷰도 마무리했고 오늘 최종 리뷰 한번 맞춰볼게요. 지금까지 벤츠의 GLS450D를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사실 400D에 비해서 차량 가격이 약 700만원 정도 상승이 되었는데, 따지고 봤을 때 단점도 혹은 아쉬운 점도 분명히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단점이나 아쉬운 점에 비해서 좋은 장점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700여만 원의 가격 상승?
저는 개인적으로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지금 현재 따끈따끈한 페이스리프트 밴 모델 초도 물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장지원 팀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저렴한 견적과 더불어 동시에 빠른 출고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은 보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장 팀장의 연락처를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떻게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